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매콤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볶음을 좀 맛있게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 오징어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오징어는 요즘에 생선 가게 가면 이렇게 내장 빼고 다 손질을 해줍니다. 그럼 집에 가져와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헹궈주시고요. 이 뼈만 쏙 빼내주세요. 한번 흐르는 물에 내장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파가 4분의 1쪽, 청원고추, 홍고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 대파 한 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재료가 간단해서 좋죠? 양파 채 썰어주시고요.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대파 한 줄, 이것도 줄기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반으로 가르셔서 숭숭 썰어주시면 됩니다.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청양고추도 어슷하게, 홍고추도 같은 모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징어를 물을 붓고 삶지 않고 살짝 한번 팬에 익혀줄 거예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담아주시고 여기 소주나 청주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두 숟가락만 얹어주세요. 그럼 비린내도 날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익혀주면 물이 생기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주시고 잠시 익혀주세요. 이렇게 데쳐줬어요. 살짝 쪄주니까 탱글탱글해졌죠? 불을 꺼주시고요. 오징어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건져주세요. 양념은 고춧가루가 수북이 2큰술 들어갑니다. 고추장은 한 숟가락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진간장 두 숟가락 들어가고요. 이거는 올리고당 한 숟가락입니다. 수북이 한 숟가락인데요. 간을 보시면서 조금 보충해줘도 되니까 참치 액젓이 2큰술, 감칠맛을 내줘서 조금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은 수북이 1큰술 넣어주세요. 생강가루가 이 작은 숟갈로 한 작은 술만 넣겠습니다. 생강가루 없으시면 생강즙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먼저 이렇게 해놓으시면 볶음할 때 아주 편합니다. 오징어를 썰어서 바로 양념 넣고 볶아버리면 되죠. 오징어를 동그란 모양으로 먹기 좋게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여름에는 오징어도 마트에 가서 싱싱한 걸로 바로 구입하세요. 그래야지 양념을 해놔도 맛있고 좋습니다.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만 둘러주세요. 양파를 좀 먼저 넣어주시고요. 양념을 여기 넣어주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양념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여기에 고추 썰어 놓은 것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콤하고 얼큰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징어를 넣으시고, 오징어를 넣어서 양념을 하시면서 양파를 슬슬 섞어주세요. 여기에 대파를 나머지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한 숟가락 남겨놓은 양념 마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전혀 생기지 않고 아주 매콤한 불맛까지 나면서 맛있습니다. 거의 다 볶아졌습니다.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매운 냄새가 코를 팍 찌릅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한 숟가락 마지막 싹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소한 맛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통깨 듬뿍 이렇게 뿌려주세요. 통깨 듬뿍 뿌린 거를 제가 먹어봐야겠어요. 간이 딱 맞고 정말 맛있어요. 네, 여기서 조금 싱겁게 드신 분들은 간장을 한 숟가락만 줄여주시고요. 좀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을 반 숟갈만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매콤하고 맛있는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더운 날 이거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아요. 맛있게 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항상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